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공공시설과 행사가 순차적으로 개방 운영됩니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수칙 아래 인천 지역 공공시설과 공공행사를 다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천 지역 공공시설은 필수시설 506곳을 제외한 3,265곳이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공행사도 계획된 303건 중 156건이 중단됐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공연시설은 기획공연 재개와 민간에 대한 대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관람인원을 5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도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거리 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